네, 감사합니다. 박수진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12월 부산에서 열리는 2019 EAFF 유한 챔피언십 대회 운영 본부장을 맡게 된 김명준입니다. 협회는 오는 12월 동아시아 축구연맹의 최상위 대회인 EAFF 이완 챔피언십 남녀부 대회를 주관하게 됩니다. 우리 팀을 포함해서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남녀부 팀들이 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팀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동아시아의 정상을 겨루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이 대회는 FIFA A매치 기간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해외파 선수들이 의미사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팀들이 국가대항전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은 내년 2월에 열리는 2020 도쿄올림픽 예선을 대비하여 조직력을 준비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로써 2019 EAFF 이완 챔피언십이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대회 개막이 며칠 남지 않은 지금 우리 협회와 동아시아 축구연맹은 경기 운영, 미디어, 마케팅, 팀 서비스 등 파트별로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열리는 동아시아의 축제장에 참가팀과 미디어 그리고 축구 팬들이 부산에서 최고의 감동과 환희를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